사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 모신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중요한 주제라서. 대통령 집무실 옆 청와대라고 이제 용산 집무실이나 용화대라는 표현도 이제 네티즌들이 쓰긴 하는데 용화대 옆에 미군 기지? 이거 옛날 무슨 영화 미술관 옆 동물원도 아니고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집무실 옆새 미군 기지. 농담도 아니고 말이죠. 어떻게 이런 계획안 또 플랜이 나왔을까요? 원래 국방부하고 합참이 있을 때 네. 그 옆이 이제 용산 기지잖아요. 용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잔류 기지를 두도록 네.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리할 것도 기능에 있고, 예. 서울에 있는 아니요 서울 사무소를 주는 아, 거죠. 그렇군요, 일종의. 그래서 10만 5천 제곱미터 정도 크기의 그 잔류 부지 기지 새로운 기지를 만들어서 예. 모든 기능을 거기 넣고 전부 다 이제 평택으로 이전하도록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방부 합참이 있을 때는 그것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한미 협의 할 것도 많고 하는데, 국방 안보 계열이니까, 네. 그런데 그 대통령 집무실 갑자기 용산으로 갔지 예.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대통령 집무실에 담벽을 경계로 해서 미군 새로운 기지가 만들어지는 형국이 된 아, 것이죠. 그렇게 되는 예, 거군요. 네. 그러면 10만 5천 제곱미터의 미군 기지가 담벽을 연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대단히 그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실제 대통령 옆 기지에 미군 기지가 있다는 것은 미군 기지 안은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대사관 안처럼 예. 거기서 우리가 미국에 할애를 해진 땅이기 때문에 미국 땅이라고 보면 돼요. 예. 우리 통제가 범위가 미치지 않는 지역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보안이나 안보상에도 위해가 되고요. 뭐 아무리 동맹국이고 미국을 믿을 수 있다 하지만은 그래도 국제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도청이나 감청의 그럼요. 위험은 네. 항상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국가적인 자존심 문제도 있고 국민 정서적으로도 그렇죠. 예를 든다면은 우리 5천년 역사를 통해서 왕궁 옆에 외국 바로 군사기 옆에 그 외국군이 주둔한 적이 있었나요? 일제 강점기처럼 주권을 침탈됐을 때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이고 제가 또 서치를 해봤어요. 네. 미국이 과연 세계 여러 나라에 파병이 돼 있는데 미국이 대통령궁 옆에 미군 기지가 있는 데가 있는지 59개국에 이제 파병이 돼 있고 그중에 중대 규모 이상 부대 규모가 간된 한 20여 나라가 돼요. 20여 개국을 다 전수조사해 봤더니 대통령궁 옆에 대통령실 옆에 바로 기지가 있는 데는 한 곳도 없어요. 그것은 이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처음 있는 일이군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졸속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검토를 못한 상태에서 가서 점점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는 것이죠. 당분간은 유지를 할것 같은데,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이 상황은?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은 계속 그 미군 기지에 에워싸여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직도 그 용산 기지는 한미 연합사가 있고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일부는 반환을 받았지만은 아직은 미군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미군 새로운 기지를 만들고 난 후에래야 완전히 반납이 되는 겁니다. 예. 새로운 기지를 만드는 데까지는 4년이 걸려요. 원래대로 하면은 오. 그러면 뭐 앞으로 4년, 5년 가까이 임기 가까이 계속 계속 이런 미군 형국이라고 이제. 기지 옆에 바로 담벽을 연해서 있는 것이죠.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게 아니라 아주 맞닿아 있다, 연해 있다는. 담벽이고 여기는 미군 넘어가면 기지니까 그 집무실. 담벽이 경계선이에요. 그런 있을 수 있나요? 국방부와 합참 기존에 있던 데는 한미 연합사는 같이 근무를 해요. 같은 상황.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미 연합 방위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은 대통령 집무실이 갔는데 옆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제가 이런 문제점을 여러 번 제기를 했더니 이제 문제점을 인식한 것 예, 같아요. 언론에 지금 그래서 보도가 되고 있어요. 미국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도로 이전하겠다라고 지금 협의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데 가도 문제예요. 왜냐? 네. 2년 전까지 다 합의됐는데 또 지금 설계하고 막 하려고 하는데 옮기라고 하게 되면은 외교적인 마찰이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한미동맹의 신뢰가 훼손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전하게 되면은 예산이 또 많이 들어요. 그렇죠. 거기 이제 그 안에 보면은 드래곤 힐 호텔이라고 큰 호텔이 용산 있는데 호텔. 그런 호텔을 다시 지어줘야 돼요.
그 호텔 짓는데 지금 그와 같은 수준으로 지으려면 한 3천억이 들죠. 그리고 지금 드래곤힐 있는 그 잔류기 새로 만들려는 지역은 반경 500m 안에는 민가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좌측은 국방부고 앞에는 다 기지가 있던 지역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은 거기에 기지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럼 그 주변 어떻습니까? 민간인 지역에 500m. 군사보호구역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되고 하면은 재산권 침해라든가 주민 불편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종합적인 검토 없이 하루도 안 쓴다고 하니까 그리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예.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러 가지 한 10개 이상의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는데 그중에 이번에 문제를 경향신문에서 네. 크게 다루어 줌으로써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됐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네. 윤석열 정부에서 미군과 협의 중이다 이전 협의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럼 진작 국민에게 알려줘야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들더라도 이전을 시키겠습니다 해줘야 되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또 예산이 들어가는군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계속 이제 이 주제 가지고 다른 이제 저쪽 패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문재인 정부가 네. 이걸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말도 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경향신문에도 나왔지만 1차, 2차, 3차 합의 네. 그러니까 2년 여대 3차 합의잖아요. 근데 1차 합의는 이명박 정부 때, 2차 합의는 2013년도 저기 박근혜 정부 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문재인 정부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저기서는 오늘 아침에도 야 문재인 정부 봐봐 그거 뻔히 알면서 왜 자료 넘겨주지 않았어 이게 왜 이렇게 해?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니까요. 예. 지금 저쪽 당 대변인이 그러고 있습니다. 이경 대변인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네. 앞으로 그렇게 대응해 주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 2004년도에 한미가 그 용산에 있는 기지를 이전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합의문 속에는 잔류기지 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서울 평택으로 다 내려가게면 서울에서 임무 수행해야 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그 예, 예. 그 기능을 남겨야 되니까 그 만들어 주겠다고 합의를 했고 장소를 확정한 거는 2011년도 이명박 정부 때 드래곤힐 중심으로 그 지역을 잔류 기지를 만들겠다고 그 당시는 8만 6천 제곱미터를 했어요. 예. 조금 크기가 지금보다 작다. 적죠. 네. 그렇게 하다가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미국이 요청했어요. 8만 6천 제곱미터 갖고 너무 적다. 그래서 요구를 해서 두 배나 늘려놨어요. 15만 7천 제곱미터 두 배를 그랬던 거죠. 잔류 새로운 기지를 만드는 걸로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15만 7천 제곱미터면은 그 용산 기지 공원을 만드는데 엄청난 지역이 기지가 들어가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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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반쪽 공원화 작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게 요청했죠. 야 이거는 시민에게 돌려줘야 되니까 더 줄이자 해서 5만 2천 제곱미터를 양보를 받아서 문재인 정부 잘한 거네요. 그렇죠. 네, 3분의 1로 완전 줄인 네, 거예요? 아니, 8만 갔다 15만 갔다 5만 네. 줄여서 10만. 네, 8만 갔다 15만 갔다 10만으로 갔고 네. 그때부터 이제 이미 그 지역은 많은 한 80%가 평택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잔류 새로운 기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4년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어요. 이제 설계 단계는 언제하고 공사는 언제하고 이걸 다 합의가 됐었고 예. 그래서 막 이제 설계사를 섭외하는 단계에 있던 차에 국방부를 선정하니까 지금 미국도 황당한 거죠 사실은. 그렇겠네요. 예, 예. 그런 상황이 그치. 그래서 밀실에서 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 이명박 정부 때도 21년도에 정하면서 국회 공청회도 했고 예. 국토부 고시에도 나갔어요. 예. 개표를 한다.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도 국토부 고시와 공청회를 했고 예.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용산 공원화 계획이 용산 기지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전문가분은 다 10년 전부터 알던 사항이에요. 그렇군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은 진짜로 네. 전문가가 아니고 상당한 것이죠.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그것이 당대변인. 스스로 무능하다는 것을 대변하는 거예요.